정치가 국민의 기대에 맞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 하는 열망을 여러분들께서 전달하시기 위해서 함께 해보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 자신도 오랫동안 정치에 몸담았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남은 정치 인생 동안 정말 국민을 잘 받들고 제가 대표하고 있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저의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정치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희망을 주는 정치,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정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치,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는 정치가 되어야 그래야 우리 정치인들이 연애를 다하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박수 한번 크게 주십시오. 이 국민의 출발점이라고 여러분께
무엇입니까? 5천불. 1만 불세 낡은 믿으심으로는 안 됩니다. 이해해보지 않은 사람, 검증되지 않은 능력은 불안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의 시대도 넘어서야 합니다. 창조적 개수는 답습이 아닙니다. 극복해서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저 정세균은 위기 극복에 오대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었습니다. 균형 강감한 주님,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정치 지도자에게 필요한 결단력과 올바른 판단력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같은 눈높이, 같은 생각을 가진 정치인이라고 자부합니다. 정세균이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겠습니다. 정치를 바꾸고 정부를 바꾸고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먼저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3대 기준으로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군수경제, 공동체 복지, 긍정적인 정치에너지가 저 정세균의 기전입니다. 첫째, 새누리당의 낙수경제를 군수경제로 바꾸겠습니다. 경제활동의 활동력을 부자와 재벌에서 살릴 게 아니라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을 살려 그 의식이 위로 치솟는 군수경제를 만들겠습니다. 함께 기여하고 함께 노리는 공동체 복지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복지는 국민의 기본 권리이자 성장 잠재력입니다. 성장 분배 이윤 등으로 복지 확대에 반대하나 재원 조달 문제를 부풀리는 태도는 틀렸습니다. 복지의 토대가 튼튼해야 서민 중산층의 삶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긍정의 정치에너지가 넘치는 능력 있는 민주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정치에너지를 믿습니다. 87년 6월 민주화운동의 정치에너지, 2008년 촛불 시민의 정치에너지를 대한민국 대통령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갈등과 분열을 조절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통합과 사회 진보의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정치를 바꾸고 정부도 국가가 국민을 지켜줄 수 없는 사회는 불안하고 불행한 사회입니다. 저는 국민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겠습니다. 먼저 기도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미 과거부터는 인천도를 넘어섰고 공공부문을 포함한 정부부채도 인천도를 넘었습니다. 부동산 높은 공개의 충격이 더해지지 않도록 급한 문을 꺼야 하고 금융의 후진성도 극복해야 합니다. 저는 우선 기준으로 장만한 집 때문에 곤란을 겪는 하우스코어 주택을 임대로 전환하는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현재 대구 최고 임대율을 30%로 낮추는 정책 등을 동원해 고금리가 되는 서민의 소통을 키워드리겠습니다. 극빈층 부채는 저금리로 전환하겠습니다. 셋째, 투기성 외국자본과
금융보수국가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고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금융기관의 탐욕과 도덕적 해이를 막겠습니다. 넷째,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200만 명의 최저임금 사각지대도 해소하겠습니다. 통신료와 인터넷 요금 등 서민생활비도 줄여드리겠습니다. 기회의 문을 확대하고 정의, 공평의 원칙을 받아서 국민이 편안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남녀와 세대, 지역과 환경에 구분 없이 국민이 살아간다는 사회, 기업주와 노동자, 자영업자가 함께 신념나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두께 만들겠습니다. 기업 집단법 제정을 통해서 재벌 대응을 추진하고 중소기업과의 관계를 대등하게 확보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 가맹점 본사의 배포도 억제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최우선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적극 육성하고 노동시간도 단축해서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통일노동, 통일임금시대를 꼭 열겠습니다. 셋째,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사교육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지역과 학력에 따른 차별을 없애겠습니다. 심각한 상태 학교 폭력 대책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청년들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고용 담당자와 청년 기업가 육성, 청년 구직 지원금 제도 등을 통해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섯째, 검찰 개혁,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멈춰선 국가금융발전의 시계줄을 다시 작동시키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앞에 나와주세요. 국민들에게는 미래 전망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네. 불확실성과 기관의 원인을 없애겠습니다. 해나가 구할 수 있는 사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중산층을 복원하고 내일을 여는 든든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IT화학 산업과 의료 바이오 산업, 신재생 성장 동력을 발굴하겠습니다. 5,000개 중견기업을 육성해서 괜찮은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둘째, 저출산 해소를 위해 고용 부담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령사회 대책으로 당장 700만 명을 넘는 베이비 부모 세대 대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둘째, 한반도 평화가 곧 비경제의 돌파구입니다. 남북 평화체제의 구축과 경제 분업시대 개척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열어보자 합니다. 오늘 열심히 하는 내일은 더 나아지는 세상입니다. 땀 흘리는 사람이 정당한 대접을 받는 세상입니다. 개천에서 응원하는 기회에 등등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꿈을 현실로 바꿔 내겠습니다. 대구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은 바로 그 자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국민이 행복하면서 프랑스 대통령의 당선을 올랑드 대통령도 다시 이런 프랑스를 재창했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꿈을 향한 변화, 모두가 바라는 세상을 만드는 변화, 그 변화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제2의 강화로 지금 변화가 시작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책을 꼭 실천하겠다고 합니다.